결혼식이 깨지다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아직 우리 소식 못 들었나 본데. 나 결혼식 하지도 못했어. 유리가 도망치는 바람. 네? 아니 너. 아니 태풍 이 녀석. 여기가 어디다고 왔어 이놈아. 할머니 나 저 할머니 잘못했으니까요. 나 저기 일단 안으로 좀 들여보내줘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너희 아버지가 너 절대로 집안에 들이지 말라고 불호령을 내렸어 이놈아. 어서 저리 가지 못해? 이 못된 놈 같은 이라고 어디 속일 게 없어서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해갖고 결혼할 생각을 했어? 아이고 이 못된 놈 어서 가라고. 아 정말 가지 못해 이놈아. 할머니 아나 지금 돈도 없고 배고프단 말이에요. 이놈아 그건 네 사정이야. 저리 가서. 참. 아니 너는 출장을 갔다 왔으면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할 것이지 왜 이렇게 넋을 빼고 서 있어? 할머니 태풍 오빠 결혼이 깨지다뇨? 임신이 거짓이라뇨? 그게 전부 사실이에요? 뭐야?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런 일이 새벽 씨 지금 어디예요? 혹시 태풍이랑 유리 이야기 들었어요? 냉장고에 먹을 거라고 물밖에 없는데 돈도 없고. 강유리 너 이제 어떡할래. 어 태풍 오빠다. 엄마 잘못했어. 엄마 나 평생 이제 엄마가 시킨 대로 하고 살 테니까 이번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어? 엄마, 나 엄마 말만 들으면서 살게. 정말이야. 절대 엄마 아빠 속 안 썩이고 평생 반성할게요. 그래. 네가 말한 대로 여기서 꼼짝하지 말고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 부모 가슴을 얼마나 헤집어놨는지, 집안 망신을 얼마큼 시켰는지 평생 반성하면서. 고마워, 엄마. 나 다시 받아줘서 고마워. 어젯밤부터 너무 굶었더니 미안해 엄마. 이제 너를 어떡하면 좋니? 이제 너를 엄마 태풍이랑 결혼한다고 어? 세상 사람들한테 전부 공고해놓고 이제 태풍이랑 결혼도 못하고 다른 데로 시집가기도 힘들고 어쩌다가 어쩌다가 유리 네가 이렇게 됐어. 어쩌다가 응?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아유 정말 다시 안 그럴게. 아유 내가 못 산다 진짜. 아유, 죄송해요. 하는 거야? 엄마 누가 여기 네 마음대로 들어오라 그랬어? 얼씨구거리지도 말란 소리 못 들었어? 엄마 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 근데 나 갈 데도 없는데 자꾸 나가라고 하면 나보고 어쩌라고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나가서 부모 몰래 결혼을 하든지 애를 낳고 살든지 네 마음대로 살아.
엄마, 제발. 빨리 안 나가! 알았어, 한다고 갈게요. 그럼 저 사무실은 이번 주 내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잔금은 짐 빼는 날 드리겠습니다. 차는 언제쯤 가져갈까요? 아, 차는 저 모레 예약된 이삿짐까지 나른 후에 넘겼으면 하는데요. 아, 그리고 조금만 더 쳐주십시오. 아, 보시다시피 사고 한번 안 내고 잔고장도 없이 탄 차인데 이 가격이 너무 헐값이네. 아, 요즘 경기가 영. 아, 그 가격이 최선이니까 뭐 정리되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예. 그럼 그날 뵙겠 예, 예, 예. 아버지, 저, 저 누구예요?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아, 제가 잠깐 뭐에 홀렸었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 이제 맘 잡고 열심히 일만 할게요. 아버지가 시키시는 일 뭐든 못 맞춰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예? 이미 늦었다. 예? 풍익스프레스 이번 주 내로 접을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풍을 접다니요? 누구 마음대로요? 아, 처음부터 이삿짐 일하기 싫어서 그렇게 짜증만 내던 녀석이 갑자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이거 접고 나는 그 대리운전이나 경비로 들어갈 테니까 너도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봐. 이제 네 인생에 관여 안 할 테니까. 어, 정말 죄송해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시작할 땐 꿈이 있었다. 적어도 네 이름을 본 따서 풍익스프레스라고 이름 지은 그 보람은 찾고 싶었어. 근데 이젠 다 틀렸다. 다 틀렸어. 이렇게 된 거 우리 부딪혀요. 우리 사랑에 비겁하게 도망치지 말고. 유리랑 태풍이한테는 미안하지만 하늘이 우리한테 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수영 씨, 아직 멀었어요? 퇴근 시간 피하려면 빨리 떠나야 되는데. 태영 씨, 이거 봐요. 이쁘죠? 귀엽다. 유니 거예요? 네. 이거 입고 삐약삐약 유치원 다닐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상에 벌써 이렇게 커서 대학생이 됐으니 진짜 세월 빨라요. 네, 여보세요? 네, 제가 반윤이 엄마인데요. 네, 학원이요? 무슨 일이세요? 네. 네? 윤이가 외출을 나가서 아직도 안 들어왔다고요? 언제요? 언제 나갔는데요? 줘봐요. 여보세요? 예, 제가 윤희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윤희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